거기 또 데이빗이 누나들한테 인기가 많잖아. 알지? 그쵸. 조심해야 돼, 미세야. LA에 계신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진짜요? 근데 즐겨, 보니까 데이빗이. 그랬어요? 오. 미국에서요? 아. 그랬어? 언니요? 언니요? 당황하는데요? 아니야? 요즘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언니 눈이 반짝반짝. 그것도 그런데 리세는 그러면 없었어? 응? 응? 왜 알 것 같아? 약간 뭐 나올 것 같은데? 위탄 시절에 대충? 이때까지 뭐 처음 알고 있나 봐요. 근데 부부관계를 맨날 내가 이쪽 방송에서 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라디오스타 나가서 막 허지혜 막 이런 얘기하고 갈치 웃고 있죠. 허지혜 씨를 좋아했어요. 예. 그래 그래 허 누구지? 허지혜. 허지 씨 중에 일로 걸어버리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교포 출신인데 정색 한 거 받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있었어? 눈빛 눈빛이 변했어. 아닌가? 아, 누군지 뭐가 감이 오고 있어 지금? 아까 우리 말했잖아. 없어진 거 없어. 아, 우리 아, 그거 말고. 아, 그거 말고. 그거 너 혼자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 그거 너 혼자 좋아하는 거고. 뭐가 있었구나, 위탄은. 난 그건 알아요. 뭐야, 이건? 그건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이뤄질 수 없는 사람. 아, 혹시 손... 손 누가 손? 주진영 씨. 권리세 씨 좋아해서 부탁해요? 진짜로요? 현진영 씨 방송보다 깜짝 놀라시겠네요. 아 미치겠다. 아니요. 아니 숙소 생활하니까 자기들끼리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손 씨 아저씨 제가 숙소 나갈 때 편지 줬었어요. 진짜? 어? 진짜? 우리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나도 못 받았어요? 나는 근데 편지는 다 무슨... 다음 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편지 아, 안 받았어. 진짜? 나 연락도 없어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몰라. 아, 근데 저도 연락도 없는데. 진영 형이랑 통화 한번 해볼래, 기자? 오랜만에?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지, 진영 진짜 형이랑. 오래된 것 같아요. 저, 어. 그때 한 번 연락... 그래요, 전화해서 불러요. 진짜. 어, 누구나.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누구게? 아, 바로 안 가, 바로 안 가, 바로 안 가. 내 소리만 누구게 한 거 알아. 권리세 씨 아니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바로 목소리가 네, 딱딱해졌어요. 리세 남편이에요. 데이빗이야? 말투도 안 돼, 틀리죠? 안녕하세요, 형. 야, 너가 언제부터 리세 남편이야? 거칠어졌어. 뭐야, 혼인신고 안 했잖아. 혼인신고. 혼인신고? 정리, 정리. 정리하고 있어요. 야! 야!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결혼했어요. 리세 핸드폰 한 번 더 받아줄 수 있겠니? 네. 네네, 오빠. 리세야. 네. 너무 사랑해. 어머! 어? 사랑한다고? 나 싫어. 형 사랑해요. 아, 고마워, 데이비. 건강하고. 네. 잘 끝내. 잘 끝내. 와, 진짜 오랜만에.